포항에서 또 강한 여진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규모 3.5와 3.6의 여진이 일어난 건데 지금까지 여진은 모두 58차례로 이 가운데 규모 3.0을 넘는 것도 6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진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아직 땅속에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응력이 풀릴 때까지는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차에 짐을 싣던 사람들이 놀란 듯 그대로 멈춰섭니다. 어젯밤 늦게 규모 3.5의 여진에 이어 새벽 6시 5분엔 규모 3.6의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본진 이후 두 번째로 강한 여진입니다. 지진 충격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에 큰 규모의 여진이 이어지자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면은 갑자기 이게 또 지진 와서 무너질까 봐 그러면 이게 먼저 내가 일하려고 밑에라도 이게 또 들어가면 사람이 좀 덜 다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걸 세워놓은 거예요. 이번 여진의 영향으로 창문틀과 벽 사이에 얼음팔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생긴 곳도 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창고 천장이 완전히 내려앉으면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진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진의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본진이 가지고 있던 단층대에서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이렇게 중간에 큰 여진으로 한 번씩 배출이 되면서 에너지가 모두 배출되기 전까진 여진은 계속될 거란 얘기입니다. 횟수는 줄어들겠지만 지금보다 규모가 큰 여진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당일 여진은 33차례, 그리고 어제부터 다시 6차례 여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포항에선 58차례 여진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